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이 고요한 택시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창출하고자 했던 가치, 그리고 지금 창출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좀 쏟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제 청학자인분들에게 새로운 직업, 그동안 없었던 직업인 이제 택시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열어주는 것에 있었는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의 힘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저희가 연관되어서 같이 함께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회사, 물론 택시회사는 택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회사, 그리고 이제 정부와 지자체, 산하 이제 협회들이나 뭐 공단들, 그리고 기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택시 운전 기사를 하려면은 그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이라는 거를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아무래도 필기 시험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구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화의 그 언어 체계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조사가 빠진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필기 시험을 볼때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체가 다른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문어들이 좀꽤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되게 저희 초반에 시작을 할때그 자격 시험에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한국농아인협회의 이제 직업재활부서랑 함께 이제 수화 통역을 지원을 해드리면 그 택시 자격 시험을 볼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합격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한국장애인고용단의 이제 서울맞춤훈련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맞춤훈련 과정을 열어서 약 5주 정도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면서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격 시험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공공기관과 이제 협회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앞서 좀 짧게 언급을 했지만 법인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기사 채용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 택시 운전기사 양성 사업이라는 걸 이제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라는 곳이랑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곳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신 적이 없다 보니까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그런 지원이 가지는 못했었는데 저희랑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이 사업의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험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의 시험비와 그리고 초반에 이제 택시 운전을 할때 이제 택시 운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운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액적으로 좀 보조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청학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할때좀더 시작할 때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교육 및 저희 이제 시스템을 교육하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를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과 복지관, 협회들과 함께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좀 최근에 대기업과의 협력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SK텔레콤에서 가지고 있는 그 티맵택시라는 곳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제 보시면 티맵택시에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이 탑재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콜앱 택시를 부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콜앱 택시를 통해서 이제 택시를 부르게 될 경우에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나서 그 기사님이 오시는 경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기사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승객분들이 콜앱 택시로 택시를 부르고 나서 언제쯤 오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음성 전화는 이제 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그런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전화를 끊고 문자로 이제 뭐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기도 전에 심지어 승객분들이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배차를 취소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맵택시의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승객분들이 고요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고요한 택시가 배차되었다라는 알림이 나오면서 기사분들과 전화 통화가 아닌 이제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이 좀 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끔 저희가 물론 이제 이용을 하신 분들은 좀 좋은 후기들을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좀 많이 올려주고는 계시지만 아무래도 처음 탑승하실 때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태블릿이 있고 되게 낯선 환경이 있다 보니까 바로 문을 닫으시거나 또는 어떤 뭐 편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해서 고요한 택시가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고요한 택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중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CSR 홍보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해주고 이제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각 주유소랑 연관을 해가지고 그 LPG 이제 주유소와 연관을 해가지고 그 이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그 청각장애인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대기업과 협력하는 구조도 저희가 짜서 되게 다양한 곳들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창출하고자 했던 어떤 사회적 가치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되게 다양한 그 복지관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대중과 소통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집합적인 어떤 우리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했다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플랫폼에 들어온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더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의 월 평균 수입이 통계상으로 나타난 건 약 120만 원 정도인데 이제 물론 저희 기사님을 오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좀 더 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수입을 올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예 무직이셨던 분들도 이제 간혹 오십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택시회사 평균 수입이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그 택시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 수입인데요. 약 240만 원 정도예요. 통계상으로. 그러면 약 두 배 정도의 이제 평균 임금이 증가되는 걸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기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300만 원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시고요. 그렇게 월 평균 임금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소셜 임팩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식 변화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고요한 택시, 청각장애인분들이 택시 운전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각장애인이 운전이 가능해? 그분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을 할 때 사고율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 고요한 택시 기사님들, 즉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화제화되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좋은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임팩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실제로 한 소셜 미디어 채널에 이제 올라온 승객 후기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고요한 택시를 만든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할 뿐이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옆에 이제 그 따님하고 같이 타셨나 봐요. 따님이 이제 그 글을 쓴 이제 일기장을 쓴 부분을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해주셨는데 아이가 일기장에 이런 부분을 썼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시설이 어느 곳이든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후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히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승객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함을 통해서 새롭게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에겐 되게 인상 깊었고 저희가 항상 힘들 때면 이러한 후기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고요한 택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직도 갈 길이 먼 서비스이기는 해요. 이제 승객분들이 저희 고요한 택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대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이 택시 운전이라는 거에 새롭게 도전할 이러한 어떤 기폭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한 스텝씩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비즈니스야? 말이 되는 사업이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말을 저희는 특히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저희가 계속해서 걸어오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이제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금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사람을 향하는 비즈니스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더 좋은 사회를 향한 어떤 울림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소셜 벤처가 저희는 지속적으로 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는 코익타스의 송민표였습니다. 혹시 만약에 고요한 택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가볍게 감사합니다라는 수화를
이제 수화를 통해서 기사님께 감사함을 전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